실력인데 어떤 진실? 단순히 수동태 배워진 진실은 이게 동사죠. 그것은 우리에게 직역사하면 달라붙어 있는 거죠. 모처럼 인공적인 신체. 신체 팔다리처럼 사지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무처럼 갑자기 을지처럼 또는 왁스 코처럼 이런 얘기죠. 반면에 진실 꾸며주기 대존의 역시 근데 어떤 진실? 얻어진 뭘 통해서 얻어진? 우리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진실은 뭐 같냐면 자연스러운 팔다리라는 거. 이 얘기네. 그럼 주제물을 찾으면 뭐라는 얘기야? 우리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뭔가 진실이 얻는 얘기네. 이게 주제네. 그치? 그것만이 진짜로 속해 있는데 뭐에 속해 있는 거야?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죠. 이것은 여기도 보면 얘가 동사고요. 뒤에 주어가 있는 거야. 도치된 문장이야. 얘가 주어야 얘가. 그치? 이것에 있는데 뭐가 있어? 노예인데 뭐가 여기 뭐가 있어? distinction. distinction. 네. distinct, distinction. 차이. 차이가 녹여있죠. 구별이 녹여있죠. 모사의 차이야. 생각하는 사람과 단순한 학자 사이, 사상가와 단순 학자 사이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도 대조하십시오 얘기하나? 계속 그러면. 지적인 어둠, 뭐의 어둠? 사상가의 어둠. 근데 그 사상가 어떤 사상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상가의 어둠은 그래서 뭐 하냐면 아름다운 페인팅과 같죠. 근데 어떤 페인팅? 어떤 페인팅? 비밀하게 스탠드아웃. 생생하게 스탠드아웃. 두드러진. 그러니까 스탠드아웃 한다면 요 고만고만한데 밖에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눈에 띄는 페인팅 것 같죠. 근데 뭘 가진? 완벽한 조화를 가진. 색깔의 조화를 가진. 그죠? 색깔, 그림의 색깔은 주요한 영향이죠. 뭐의 영향이야? 우리의 감정에 대한 영향을 주죠. 그리고 그래서 플레이스 나온 이유가 얘랑 평균조지? 그것이 뭐 하는 역할에? 커다란 부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커다란 부분을 하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는지, 감상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지적인 습득, 뭐의 습득? 단순한 학자의 습득은 대조암시하고 있죠? 그죠? 접속사 무지만네. 하나, 둘, 셋. 뭐, 무지만네. 반면에, 단순한 학자의 지적인 습득은 뭐와 같냐 하면, 뭐와 같아? 커다란 팔레트와 같죠. 근데 그 팔레트가 어떤 팔레트야? 채워진 팔레트죠. 밝은 색깔들로. 그냥 뭐 없이. 조화 없이. 이런 얘기죠. 네, 정리하자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치?